선태종립 금강대학교가 2022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통해 학사 10명과 석사 2명, 박사 1명 등 모두 5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금강대는 어제 선태종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무원스님, 총의회 의장 세훈스님, 감사원장 진덕스님, 총장 직무대행이자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사무처장 거성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학위 수여식을 거행했습니다. 모두 10명의 학사 졸업생 가운데 전체 수석을 차지한 행정학 글로벌 지역 통상학 일본 전공 김기훈 씨가 이사장상을, 전체 차석 행정학 전공 우은진 씨가 부이사장상을, 차차석 불교학 전공 박영서 씨가 총장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이제 더 높은 성장과 발전으로 어엿한 어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실천하면서 당당하고 정직하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실천으로 옮기며 당당하고 정직하게 새로운 세상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에 앞서 금강대 총장 직무대행 거성스님은 금강대에서 배운 어진 마음과 전문 지식, 통찰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리더십을 펼치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며 협력하는 금강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